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이 올해 24년 늪에 빠져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최악의 한 해를 보내고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또 윤석열 대통령 나름대로 여러 가지 뭐 본인이 열심히 하시겠지만 상황이 지금 녹록치 않고 북한의 김정은이 또한 굉장히 지금 핀치에 몰려가지고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인기 자작극까지 벌일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 지금 남북 관계도 이런 상황에서 또한 명의 늪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바로 민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인데, 이재명 대표가 11월 15일 날 1심 선거법 위반 선고가 있습니다. 물론 25일 날도 또 있고요. 이제 11월서부터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되는데, 오늘은 이재명 대표의 그 11월 15일날 선고일이 제가 젊게 6인점을 쳐본 결과 지난번에도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현 상황과 놀랍도록 일치하고 이재명 대표한테 정말로 불리한 날입니다. 그런데 그 젊게를 저도 풀어보면서 정말 놀랐는데 너무나 현 상황하고 일치를 하고 있고요. 또 그날은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날이다.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그날 선고가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현재 돌아가는 상황이 어떤 건지 6임 전깨를 친 것을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잘 한번 재밌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는 6임점을 혹시 모른다 하시더라도 사주의 기본적인 음양 오행만 알아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끔 제가 최대한 설명을 쉽게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사주를 좀 공부하셨던 분이면 훨씬 더 금방 이해가 빠르고 설령 사주 전혀 모른다, 음양 오행이 모른다 하시더라도 제가 가급적이면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릴 테니까 오늘 놀라운 내용입니다. 정말로 저도 이런 거 6인 공부하면서 이렇게 일치할 수 있을까? 현 상황이 놀랍도록 일치하고 깜짝 놀랄 정도의 점괘가 나왔는데, 일단 한번 끝까지 한번 어려우셔도 봐주시고, 또 정치적인 성향 이런 거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거는 그냥 각자 판단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날의 선거 날에 점괘만 놓고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이게 이재명 대표가 저한테 아니면 그 측근이 누군가 제가 그날 선거가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어서 개인적으로 물어봐야 좀더그 각자 개인에 대해서 운기나 뭐 기륭 여부, 가부관계 이런 걸알 수는 있지만 일단은 그거는 물어본 게 아니고 선거일은 확정이 됐기 때문에 11월 15일 날 선거일 하나 가지고 그날의 상황을 말씀드린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왼쪽은 이재명 대표의 사주팔자입니다. 그래서 계묘생, 갑자월, 을요일, 갑신시. 가끔씩 이재명 대표 사주가 맞네, 안 맞네. 그래서 제가 전에 이재명 대표가 직접 자기 사주팔자 이야기하는 영상을 올려놨죠. 못 보신 분은 그거 보시면 되고 본인이 이 사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63년 10월 23일 오 신시생. 그러니까 사주가 맞네 안 맞네 이런 건 말씀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11월 15일 선거 날의 6임점입니다. 사주하고 6임점이 비슷한 게 있는데 잠깐 그 부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근래 들어와서 이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하고 대한민국의 앞으로 미래 또 이재명 대표 나름대로 이 양반 민주당 아니면 국민의힘 정치권 전체를 결정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운명의 날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만큼 중요한 날이고 심각한 날이에요. 이날의 선거에 따라서 여야 희비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앞날이 완전히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날이어서 제가 비중도를 두는 거고요. 일단은 이 오른쪽에 있는 6임점 선고이라고 왼쪽에 사주팔자 있는데 사실 6임하고 사주팔자는 굉장히 사촌관계예요. 사주팔자하고 6표라든지 주역 아니면 자미두수 뭐 여러 가지 기타 여러 가지 보는 게 있는데 그런 거하고는 좀 다른데 이 6임하고 사주팔자는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사주 공부하신 분은 6임까지 하시면 훨씬 더 좋은데
사주를 전혀 모른다 하더라도 제가 지금 잠시 설명드리는 기본 개념을 잘 이해하시며, 아, 이렇구나, 이런 게 있구나, 그렇게 판단하고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육임하고 사주하고 비슷한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왼쪽에 이재명 대표의 사주팔자를 보면, 이분은 계묘생이고요. 그리고 을요일날 태어났는데, 을이라는 게이 사람의 주체를 나타납니다. 그리고 겨울 자월생이에요. 그래서 연월 일시에서 여덟 글자 이렇게 해서 사주팔자가 결정이 되는 거고요. 아래 보시면 뭐 10, 20, 30, 40, 이거는 대운이고 현재 60이 넘었기 때문에 정사대운에 와 있다. 이 사람이 대운이고 아래는 2024년의 운세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팔자가 있고 사주팔자에 각자 상생상극을 해주는 기운이 있고 대운과 세운은 사주팔자의 기운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그리고 아래 맨 아래는 이달의 기운이 어떤가 10월 달의 운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게 사주팔자예요. 그런데 오른쪽에 육임은 어떠냐? 육임도 아주 비슷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맨 위에 2024년 11월 15일 2시 넘어서 선고가 있기 때문에 미시에 발생한 거고 남성입니다. 남성. 그리고 62세. 지금 계묘생이니까 62세죠. 그리고 그날의 낮점이라고 하는 건 낮에 벌어진 일인데 그날의 그 일기를 보면 갑진년 을의 월 개미일 기미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날 이 사건이 벌어진 거에 선고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선고가 이재명 대표한테 어떻게 작용할 것이냐 이걸 보는 건데 일단은 이 아래 같은 경우는 그날에 벌어진 일이고 뒤에서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위에 1과 2과 3과 4과 그리고 초전 중전 말전 이렇게 되어 있는데 1, 2, 3, 4과라는 건 사주팔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4개가 있죠. 4개의 글자가 또 2개씩 있고요. 초전, 중전, 말전, 이거는 이 사건이 전개가 어떻게 될 것이냐,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 이런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하고 좀 비슷한 점이 많아요. 그런데 그날의 기운이 왼쪽에 사주팔자는 을목이라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사주의 기운이 을목의 기운이고, 그날은 개미일날 선거일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한테는 이 개, 미일의 개가 이재명 대표 본인을 나타낸다는 점. 이게 좀 차이긴 하지만, 이 흐름이나 보는 방법은 약간 비슷합니다.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잠시 언론 보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친명계 공직선거법 토론에서 이재명 무죄, 여론전,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 참 저는 이 뉴스를 보고 정말 답답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기 때문에, 어떻게 돌아가길래 이게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우리나라 3권 분립을 가진 민주주의 국가인데, 이 입법부에서 사법부를 겁박을 하고, 또 사법부를 일반, 뭐, 시민단체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더 여민 포럼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사법부를 압박하고 판사를 겁박을 하는 이런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 오른쪽에 사람들이 있는데, 뭐, 국회의원도 있고, 교수도 있고, 그런가 봐요. 그래서 친명계에서는 민주 선진국서 제1야당 당대표 기소, 선진국에서 제1야당 당대표 기소뿐만 아니라 대통령도 탄핵을 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대통령도 죄를 지으면 탄핵을 당하고 물러나야 되고 감옥을 가는 나라인데 뭐 제1야당 대표가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잘못하면 대통령이라든지 누구나 다 잘못했으면 결국 나를 나중에 죄값을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아래 대선 후보였던 2021년 방송 인터뷰에서 김문기 그때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차장을 몰랐다고 한 혐의 이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되고 그래서 기소가 돼서 11월 15일날 선고를 앞두고 있는 거죠. 일단은 재판부에 맡기시고요. 재판부의 판결을 따르면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죄가 있으면 죄값을 받을 것이고 죄가 없다고 하면 뭐 이제 무죄가 나오겠죠. 그렇지만 그 선거하기 전에 이렇게 무슨 뭐 여민 포럼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교수들 그리고 이재명계 이런 사람들이 사법부를 겁박한다. 이거는 민주주의 자체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쿠데타적인 발상이다. 그리고 법을 다 무시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여야를 떠나고 누굴 지지하고 떠나서 이거는 정말로 말이 안 된다.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이런 부분은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죄를 지어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대통령 될수 있고 국회의원 될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많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뭐 그렇게 생각하시고 저는 절대로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 점괘를 한번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아 이렇게 되어가는구나 그냥 이렇게 들으시면 될것 같고요. 이게 만약에 내용이 길어지면 1부, 2부 나누어서 1, 2부로 나누어서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 2부를 다 같이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11월 15일날 선거일입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한자로만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게 도대체 뭐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것을 천천히 보시면, 아, 이런 게 있구나. 어렵지 않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왼쪽과 오른쪽 두 개가 있는데, 이 왼쪽에 지금 있는 거, 왼쪽에 있는 것은 위에 있는 것은 이 선고할 때 재판부 판사들이 이것을 어떻게 협의를 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 결론은 어떻게 날 것이냐 이런 것을 나타내는 거고 아래 1과 2과 3과 4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현재 이재명 대표가 처한 상태를 나타냅니다. 이 아래는 현재 이 양반이 어떠한 상태냐 이런 걸 나타내는 거고요. 상태. 그리고 위에는 사주팔자가 대운처럼 흘러가듯이 진행 상황, 앞으로 진행 11월 15일 선고 날까지 어떻게 판결이 진행되고 재판부에서 어떻게 생각을 할 것이냐. 이것을 나타내는 거고요. 오른쪽 이것은 현재 이 일이 일어난 날짜, 그날의 전체적인 기운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따로따로 하나하나씩 설명을 하면 아,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렇구나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좀 나누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테니까 혹시 아, 한자가 너무 많아서 복잡하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그냥 한자에 집중하기보다는 제가 설명드리는 제 말에 좀 집중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좀 길어서 여기서 1편을 마치고 2편에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2편 영상을 좀잘 봐주시면 거기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결과까지 제가 말씀드려 놓겠습니다. 그래서 이 1편 끝나고 2편을 이어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